교수님 그 무용가 친구들이 식단 조절을 계속 하던데 근데 제가 봤던 무용가 친구들은 도넛츠 먹고 감자칩 먹고 그러던데 그런 척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늘 한대 한국대? 한양대 어 잠깐만 한양대 갔는데? 한양대 에리카 시즈거리야? 오늘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 에리카가 뭔데? 몰라요 왜 에리카지 진짜? 에라이 그래서 오늘 과가 뭐죠? 오늘은 선생님들이 요청이 많았다 오? 우용마법 와샤! 나는 머리 쓰는 것보다 몸 쓰는 게 더 편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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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학과 이미지 어때요? 무용학과 맨날 뭐 먹기만 하던데 저기 학교에서는 도넛 먹고 있었고 저번에 갔을 때는 과자 먹고 그랬고 뭐 식단 조절한다면서 완전히 무용중이래 근데 무용학과에도 분야가 많지 않아요? 한국무용 같은 게 있을 거고 현대무용 같은 게 있을 거고 현대무용은 뭐예요? 요즘 무용 한국무용은? 한국춤? 여기 셔틀버스 같은 거 있나? 오 여기 있네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셔틀버스 정류장 70m 설러 가볼까? 어? 조졌다! 아 조졌다! 씨. 아이씨 놓쳤어! 씨. 아이 자, 방금 거 놓쳤는데 언제 또 오는 건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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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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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에 한 대씩 오려면 버스가 몇 대나 있어야 되는 거야? 몇 학년이야? 1학년? 우리 잠깐 인터뷰 잠깐 할까? 네, 오늘 좀 사람이 아니어서 괜찮아, 필터 가능 자,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뜻이 뭐게? 에듀케이션 또? 인더스 인더스트리 C가 클러스터 A 남산 오! 왜 이게 이런 이름이 왜 붙은 것 같아? 있어 보일라 있어 보일라고 인경안의 브랜드화가 가장 잘 된 게 에리카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PBL 수업이라는 PBL 수업이 뭐예요? 학생들이 직접 그 문제 상황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무용과 이미지 어때요? 무용가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접점이 하나도 없어서 무용가랑 친해지고 싶다? 같이 세터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무용가 분이 시간을 때운다고 하이포위를 참으셨는데 진짜들 추해 누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 분이 너무 예뻐서 학교 입구부터 이쁘네 학교 오고 싶게 만들어진 입구인 것 같긴 해요 야 되게 넓다 저거 봐요 저 지도 우리 지금 저기 있는데 저기까지가 다 학교예요 그리고 25년에는 아예 에리카 역이 개통이 된다네 캠퍼스가 진짜 넓긴 하다 어디 가요? 어디 가? 밥 먹으러 간다고? 몇 학년이에요? 장 여기 술 먹었지 어제? 아니 방금까지 술 먹다 왔지? 서울 캠퍼스와 여기가 다른 점이 뭐예요? 등록금은 비슷해요? 아, 저희 과는 레인보우 학과라고 레인보우 학과가 뭔데? 에리카에 있는 7개 학과가 있는데 최초 입학하면은 장학금 반액을 지원해요 우와 전공이 뭔데? 저희 문화 콘텐츠가 문화 콘텐츠과는 뭘 배우는 곳이에요? 폭넓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뭐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막 비즈니스 이런 거 여기는? 뭐 영화, 드라마, 음악 다 너의 전공이 너의 전공이 뭐냐고? 아, 저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다 무슨 창업 준비하는데? 저희도 이런 비슷한 약간 콘텐츠 제작사? 그래서 뭐 만들 건데? 기획 중인 게 있어? 저희는 X세대를 위해서 X세대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 네. 그렇죠? 그렇지 빨간 건물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이 들었어요 아이. 네 교수님 그 무용가 친구들이 식단 조절을 계속 하던데 네. 근데 제가 봤던 무용가 친구들은 도넛 먹고 감자칩 먹고 그러던데 그런 척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몸을 표현 미디어로 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도 혹시 무용학과 출신이십니까?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꽤 괜찮았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려 했던 게 아니라 무용과가 역사가 깊은 학과입니까? 한양대학교에는 에리카 캠퍼스에 무용예술학과가 있고 네. 서울 캠퍼스에는 무용학과가 있어요. 아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무용예술학과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실용무용 세 가지의 전공이 있고요. 서울 캠퍼스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가 있죠. 발레. 저희 에리카 캠퍼스에 있는 무용과는 좀 더 현장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K컬처 중심의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전에 강하다. 네, 그렇죠.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현대무용하고 한국무용하고 실용무용의 차이가 뭡니까? 네. 현대무용은 이사도라 덩컨이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레에서부터 벗어나면서 시작한 춤이에요. 근데 이것이 컨템퍼러리 댄스라고 발전을 해서 그 동시대의 모든 춤을 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무용은 한국 전통무용과 창작, 실용무용은 이제 스트리트 댄스를 기반으로 한 것을 우리가 실용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배울 수업이 뭐뭐? 네, 첫 번째 수업은 현대무용 수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용무용. 아,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무용학과 친구들은 다 유연해야 되나요? 유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 유연하면 유연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수님, 이거 네. 오늘 1일 학비입니다. 네. 수업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쫄쫄이를 그냥. 자, 현대무용을 배워보자고. 계단 오르는 걸 현대무용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런 게 바로 현대무용이지. 가자. 오씨. 와, 되게 좋다. 반갑다.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몸풀 보고 있었어. 우와. 야, 넌 진짜 유연하다. 부러진 것 같은데? 이 수업에서 오늘 뭐해? 현대무용이란 무엇이야? 현대무용이란 친구가 보여줄 거야. 현대무용이 뭐야? 현대무용이란 저 친구가 보여줄 거야. 현대무용이란 무엇인가? 좋아, 이제 빼박이야. 현대무용은 뭐예요? 저보다 한 학년 위인. 아, 네가 보스였어? 잠, 몇 학년이에요? 잠깐만, 4? 4보다 위가 있다고? 5학년. 우선 몸을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점프 가볍게 뛰고 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발 포지션 패럴 라인 1번 라인, 2번, 5번 지켜주기. 네. 오케이. 5, 6, 7, 8,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네, 좋습니다. 땀 나는데 이거? 네, 다양한 동작을 습득을 할 건데 무용이라는 예술이 생각하는 바를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해석하셔서 움직여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에너지의 강약 조절, 호흡에 따른 동작의 연결성을 중시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바지 입었죠, 다 같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시고. 주머니 없는데? 주머니에서. 아, 만들었습니다. 네, 주머니에서 뭔가가 빠지듯이. 이 상태에서 내 얼굴이 빠지듯이. 스텝. 오른손을 얘는 찌르지만 헤드는 업이 될 거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하고 왼발을 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오른손이 내 왼발을 낚아챈다. 빠져. 뿌려. 뿌려. 당겨. 밀어. 실제로 내가 벽을 민다. 헤드 스텝은. 음악 들고 가보겠습니다. 노래 왜 이렇게 웅장해? 다시 처음부터. 뭐야 이거 노래? 투. 라이온 킹이야 뭐야? 포. 파이브. 헌해듯이. 왼손 패럴 포지션. 원. 우와. 우와. 아니 이거. 내가 춤추는 거랑 아예 다른 춤인데 이거.
교수님 이거 학생들 이거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예진이 먼저 할까?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쌤, 백백백백. 그다음 마지막 준비. 나 진지하게 한다. 넌 왜 땀 안 흘려? 난 유산이라서. 아, 허리도 아프고 막 지금. 아우. 그래도 옛날이. 아니야, 우리가 추는 거랑 현대 모형이랑은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 밥 좀 먹자. 배고프다 이제. 또 학교 앞에 밥 맛있는데 많아. 어디 추천해 줘. 쭈꾸미? 쭈꾸미? 오케이, 쭈꾸미 먹자. 배고프다. 빨리 가자. 아, 머리야. 아, 힘들어. 아, 막 겨드랑이도 아픈 것 같아. 아. 어야 이게 그건가? 내가. 예. 안녕하세요. 나 배고파. 뭘 먹어야 돼? 뭐가 맛있어 여기? 쭈꾸미집이니까 쭈꾸미는 무조건 시켜야 하고. 다른 메뉴도 하나 시킬까? 아 그럼 얼마든지 시켜도 돼. 갈비국밥을 먹어보자. 청자 말고. 나왔어. 이게 갈비국밥인가 보다. 야 이거. 우와. 야 너네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수업 전에 밥을 먹고 해? 아니면은 굶고 해? 가벼운 거. 고기야 나가는 걸 먹어야 숙취도 덜 먹어서 밥 안 먹고 얘기 초콜릿. 그거 먹고 어떻게 춤을 춰? 그러면은 이런 거 먹는 거 오랜만인 거야? 나는 일반식은 한 3개월만? 3개월 만에 일반식 먹는 거야? 너는? 8시간? 잠깐만 8시간이면 새벽에 야식을 먹었다는 소리 아닌가? 먹어보자. 쭈꾸미를 먹어볼게. 적당히 매콤하고 적당히 달달하고 직화 맛 좀 나고 이제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먹어. 전공병 있어? 그거 있어. 숫자를 영어로 8까지밖에 못 써. 그리고 시작을 5부터 시작해야 돼. 맞겠네. 리듬을 탈 땐 5, 6, 7, 8. 아. 가위바위보 같은 거 노래인데 5, 6, 7, 8 이렇게 한다니까? 무용학과 이상과 현실. 고등학교 때는 맨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대학 때는 뭔가 CC도 해보고 학교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뭐도 해보고 싶고 근데 왔는데 공연 연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볼에 막 그냥 계속 있는 거야 똑같이. 공연이 많아? 공연이 아니라 행사하고 그냥 공연 올리고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힘들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거 좋았어. 우리는 실기를 이제 안무를 짜서 보니까 안무를 다 짜서 가야 되는데 안무를 덜 짠 거야. 시험을 볼 때 그냥 냅다 프리스타일을 해. 그리고 교수님 제가 원래 이렇게 떴습니다. 당당하게 있는 거야. 생각보다 야매해서.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다들 어디 갈 거야? 졸업하기 전까지 영어 공부를 좀 하고 해외를 나갈 거야. 뭐 하러? 코리아. 핸드부용 컴퍼니 오디션일 수도 있고 작품 프로젝트 오디션일 수도 있어서. 응? 나? 내 진로는 이거야. 오? 여기다 보여줘야 되나? 100년 전통 소주의 원조 초깔끔한 맛 진로. 야 진로. 야 이제 나 이거 진짜 맨날 먹는 거거든. 아 맨날 먹는다고는 표현해. 소주 먹을 땐 이걸 먹어. 왜냐면 지금과 100년 동안 이 레시피를 고집해온 원조 소주. 원조 소주 진로. 한 잔씩 해야지. 한 잔 먹을래? 좋습니다. 괜찮아? 술 먹어? 완전 좋아해.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래? 됐다. 술 먹고 연습하다가 아이디어 얻어서 뭔가를 한적 있어? 많아. 그래? 뭐 있어? 얘기해봐.
20살, 21살 때 많이 했던 건데 클럽을 가서 술을 먹고 누군가 혼자 춤춰. 미친 춤. 어? 이거 괜찮은데? 그때 번쩍했어? 다음날 홀 가서 그거 해. 오, 잘 돼? 그러면 이거 내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써먹었어? 응, 대회도 많이 나가고. 오. 그때 뭐 먹었었어? 질러. 예술의 원천 예술. 두꺼비만 하는 원조 비밀 레시피. 질러.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연말 화이팅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무용수를 응원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에이. 진짜 맛있다. 엄청 깔끔하고 부드럽지? 진로를 마신 뒤에 깔끔하고 부드러운 걸 현대무용으로 표현해봐. 보이죠?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정말 파티! 기념일 파티! 기념 파티! 진로! 지금 배울 수업은 뭔데? 힙합들. 오늘은 힙합 수업. 오. 반갑다 친구들. 실용무용이 정확히 뭐 배워? 나는 걸 배우지. 뭐야? 로봇이야 뭐야? 센터 수업화에 나왔던 스트릿 댄스도 있고 댄스 스포츠 하는 친구도 있고. 너는 뭘 전공하지? 나는 코레오로 들어가. 코레오. 코레오. 여기도 코레오. 여기는? 나 와킹 전공. 와킹 이건가? 오 맞아. 맞아. 보여줘. 와킹. 우와 뭐야? 아까 현대무용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우리 오늘 할 수업은 프리스타일 힙합 리듬 4A 카운트를 외우고 리듬 메이킹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신 있어. 자 처음에 1&2&에 떨어져. 2&에 떨어져. 자 여기서 발 오른발 그대로 크로스 스텝 한 번씩. 세븐 에잇 할 때 옆구리를 좀 써가지고 상체가 대각선으로 나오고. 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좋아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오른발 옆으로 두면서 1&2&.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상체를 뒤로 눕힌다. 눕혔다 one. 당기고, 눕혔다 당기고 하고 마지막 에잇은 무릎하고 뒤꿈치를 앞으로 탁 살짝 멋을 넣어서 하체로 느낌이 빡 몰리게. 빡. 자, 음악에 맞춰서. 좋았어. 보여주라. 빡. 7, 8. 조별로 리듬 메이킹 하는 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A 카운트 4개 리듬 외웠는데 자, 그 뒤에 A 카운트 2개 리듬을 창작해가지고 볼 거예요. 그게 왜 5부터 셉니까 항상 저희는? 보통 노래가 A 카운트씩 소절이 끝나니까 음악이 이렇게 딱 들리면 그리고 5, 6, 7, 8 해서 첫 박자부터 춤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럼 교수님도 가위바위보 할 때 5, 6, 7, 8 이렇게 하시나요? 아 진짜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렇게도 하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6, 7, 8 생일 축하 이렇게 하고. 뭐하지? 그럼 우리 동작을 한 개씩 내볼까? 그래 하나씩 해보자. 합시다. 그래. 5, 6, 7, 8 1, 2, 3, 4 반대쪽도 할까 그러면? 그래. 2, 3, 4 한 분에 채웠어. 아까 뭐 배웠어? 아까 뭐 배웠냐고? 아, 좋은데? 리듬을 살짝 바꿔보자. 힙합이잖아. 후! 후! 야, 기다려봐. 1, 2, 3, 4 1, 2, 3, 4 엄지 해야 돼? 엄지. 따봉! 다 채웠어, 우리. 처음부터 해보자. 5, 6, 7, 8 1, 2, 3, 4 2, 3, 4 1, 2, 3, 4 1, 2, 3, 4 힙합은 재밌어. 왠지 알아? 내가 할 줄 알거든. 교수님, 힙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원하는 것이 힙합이다. 야이! 나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멘트군. 자, 첫 번째 팀 준비, 빠! 즐겁게! 네! 즐겁게!
게븐 고! 신나게 니네 가는 게 힙합이야! 바로 너네 가는 게 힙합이라고! 너네 가는 게 힙합이야! 되게 야무지게 짰네? 가자! 즐기는 거야! 네가 하는 게 힙합이란 말이야! 준비! 아니야, 아직 가자! 5, 6, 7, 8 힙합 is my life. 누가 짠 겁니까? 아, 현대무용을 접목시켰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힙합. 잘못 말을 했네. 오늘 한양대 에리카 무용과를 다녀왔습니다. 간만에 땀이 줄줄 새는 하루였습니다. 아까 현대무용을 봤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엄청 멋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건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힙합은 아주 즐겁게 내가 하는 것이 힙합이지. 그렇죠? 오늘은 무용으로 이행시할게요. 오케이. 무용과에 다녀왔습니다. 용 썼더니 힘드네요. 슬레이트 칠게요. 5, 6, 7, 8. 뭐야? 아니, 종강 파티 아니에요? 종강을 하기 전에 보통 뭐 하는지 아세요? 뭐지? 기말고사. 제가 진짜 대학생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 연예인이에요.